자, 이제 내비게이션 부분만 좀 이제 보고요. 나머지는 CSS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때 가서 요거 했으면 이제 전부 다 안 하셔도 되나? 자,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거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기 메인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게 여기 NAV, ID가 메인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CSS를 좀 잡아보자 라는 얘기고요. 여기다 그 ID니까 샵 붙이셔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뭐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CSS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잡으시고요. 여기다가 뭐 그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것은 뭐 볼더 썼는데 그 볼더의 탑 뭐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틀려요. 그러면 이제 그 선언에서 쓰시는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따로따로 저희가 지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으신데 좌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바가 없어요. 좌우는 색깔이나 선이 없어요. 선이 안 보이게 이렇게 지정하고 싶어요. 박스가 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위아래만 저희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 위에 해당되는 게 탑입니다. 탑, 볼더 탑, 볼더 탑 컬러 이렇게 있는데 탑에 해당되는 거, 탑에 해당되는 거 지정하시고 탑이 그 탑에 해당되는 게 1px이고요. 1px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예, 그 다음에 회색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샵 CCC 쓰시면 되는데 C 아, 여기는 욕같이 써놨는데 C8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욕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그런데 그냥 CCC 쓰지. 어, 속이 후련하긴 합니다. 언제 이렇게 이걸 해보겠어요, 그죠? 예, 썼고요. 이런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더, 또 이제 볼더를 써가지고 이번에는 볼더 버튼. 버튼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선을 만들 거예요.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어떻게 바뀌냐.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하세요. 새로 고침하면 여기 선의 한 개 보이죠? 선의 한 개 보이시고, 어, 여기 버텀은 어디가 있냐, 버텀. 버텀. 선이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한 개 없어졌어요. 이런, 요 밑에 이렇게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예. 설마 저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예, 볼더 버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서 사용할 거 사용하고요. 요거는 이제 가릴 수도, 밑에 있는 것 때문에 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됐다고 보시고요. 잘 됐을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마진 쪽에 아래쪽 마진을 잡았는데, 아래쪽 마진을 잡은 이유는, 마진 잡아가지고 쓰시는데, 마진인데 아래쪽, 버튼 마진입니다. 밑에 쪽 아래쪽. 마진을 써서 20px. bx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 찍어준 게 이게 덮인 것 같아요. 여기 F5키 누르시면 마진이 아 적용이 안 됐어요. 플로트 마진에 해당되는 게 지금 적용이 안 돼서 아, 이런 저장을 눌렀어요. F 예, 아 똑같이 없네요. 안타깝다. 네, 이렇게 해서 선을 위아래 선을 좀 그렸고요. 마진 그 다음에 높이를 지정했습니다. 헤이트, H-E-I-G-H-T. 헤이트 지정했는데 이거를 이제 40px로 집어넣습니다. 40px. 안타까운데 40px로 지정하는 순간 이게 디자인을 제대로 안 하시면 여기 40px만 이제 이렇게 40px 위에서부터 아래로 40px로 계산해서 여기 선이 여기 깔려있죠.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시겠죠? 이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사이에다 다 이거를 원래 요 사이에다가 이걸 때려 넣어서 이걸 한 줄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만드셔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합니다. 됐죠?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실제적으로 있고 높이를 지정하니까 선이 위로 올라와서 깔린 거죠. 아까 깔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써놨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메뉴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헤드, 여기는 내비게이션은 높이를 지정했고 너비 이런 거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우터 메뉴가 있어요. 밖에 있는 메뉴. 밖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밖에 있는 메뉴는 그 클래스로 잡혔죠. 밖에 있는 메뉴는 여기 클래스 이꼴 아우터 메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URL에서 클래스 이꼴 아우터 메뉴라고 써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다 뭘 써야 된다? 점을 써야 된다. 점. 그 다음에 아우터 다시 메뉴
메뉴 다시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아이템 아니 그 안에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템 다시 메뉴에 그 아우터 메뉴 아이템 요겁니다. li 태그 li 태그에 대해서 이제 css를 붙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세요. 쓰시고 여기다가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떠다니게 하는데 왼쪽부터 이렇게 줄기장창 레프트 이렇게 줄기장창 붙이자 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라고 썼습니다. 릴레이티브 상대적으로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걸 이제 보시면 새로 지금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쭉쭉쭉 붙었어요. 겹쳤죠? 예, 겹쳤는데 쭉쭉쭉 붙어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붙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너 메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너 메뉴는 현재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너 메뉴가 보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 보시면 HTML5 메뉴가 이렇게 된 거고요. CSS 메뉴가 이렇게 된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메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무슨 메뉴예요? 아우터 메뉴예요. 아우터 메뉴. 밖에서 보여주는 메뉴다. 그러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메뉴는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맨 처음에 안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맨 처음에 안 보이게 만들자. 안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우터 메뉴는 맨 처음에 보이게 만들어서 플로트로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붙였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메뉴는 그 아우터 메뉴가 아니라 저희가 그 네 이너 메뉴의 디스플레이를 보이지 않게 한다. 그 점에서요. 이너 다시 메뉴 아이템 메뉴에 해당되는 것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고요. 맨 처음에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만들면 none 이렇게 none으로 만들어서 세미콜론 찍잖아요. 네 찍으시고요. 요거 지금 안 보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CSS,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보이게 돼요. 자.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요. 자, 저희가 보여주는 거는 메뉴에서 보여주는 거, 스판테이가 보여져요. 클래스로 볼 때는 메뉴 타이틀입니다. 메뉴 타이틀에 대한 CSS를 적용을 시켜서 메뉴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CSS 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여러 가지 스타일 안에 스타일을 또 만들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점 다음에 메뉴 타이틀 다시 타이틀이 보여지는데 얘에 대한 CSS를 만들어서 메뉴처럼 보이게 만들자 이런 얘기고요. 여기다가 그 메뉴 타이틀에 대한 것을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블록으로 보이게 하자. 블록 이렇게 해서 보이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 지정했습니다. 높이는 HEIGHT 높이는 30px로 하자. 이게 아까 전에 둘러싸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여기 보시면 여기 내비게이션 바는 40px입니다. 그럼 5px씩 나누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0px로 하자. 높이를 그 다음에 라인 헤이트 다시 헤이트 썼는데 이거는 줄하고의 간격입니다. 줄 간격에 해당되는 게 30px로
이제 라인에이트를 줘서 이제 30px에 맞춰서 높이도 30인데 글자의 줄 간격도 30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잡단계 있으면 보이지 않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텍스트 라인 그 안에 정렬 텍스트 글자 정렬은 센터로 하자. 센터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가운데 정렬 시키고 그다음 패딩은 위아래 OPX씩 주면 그 전체가 40인데 전체가 40입니다. 40. 40으로 잡아놨어요. 40. 잡아놨는데 지금 여기 지금 메뉴로 쓰려는 게 30이에요. 30. 맨 30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위아래가 뭐가 남아요? 5 남고 5가 남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는 거예요. 50px다. 그리고 패딩 5 퓨즈가 아니라 이게 꼭 딴 걸로 패딩 OPX. OPX 주고 이제 위아래입니다. 위아래는 OPX, 그 다음에 너비를 20px. 요거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글자가 있어요. 글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여백을 줘서 패딩을 줘서 이렇게 감싸도록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 20px로 좌우는 20px, 위아래는 OPX 이렇게 주자 해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넓어졌어요. 이렇게 넓어져서 사용이 됩니다. 그냥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점은 여기 계속 나오죠. 이 점 여기 점에 해당되는 계속 나오는데 점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좀 고치셔야 돼요. 그 점점점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UL 태그일 거예요. UL 태그 여기 그래서 UL 태그가 내비게이션의 UL 태그가 아우터 메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아우터 메뉴 아이템 플로트 레프트 예 이너 메뉴 아니고 그 점점점 이런 거는 좀 이제 없애보는 걸로 지금 메뉴상 마스터 타이틀 없네요. 메뉴상 예 안 나와 있어요. 그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못 찾는 것도 있는데 UL 태그에 해당되는 게 이쪽에 지금 어딘 거냐면 내비게이션 밑에 UL 태그 있죠. 아우터 메뉴입니다. 클래스니까 점 잡으시면 되고요. 점 그래서 점 아우터 메뉴에 대해서 써주시고요. 저희가 이 아우터 메뉴 UL 태그인데 이게 그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리스트 스타일이네요. 리스트 스타일에서 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게 뭐라고 많이 나오는데 디스크가 원이에요. 원 기본이 원이고요. 이렇게 기본 원 서클 동그라미 디스크 그 다음에 서클은 이렇게 동그라미인데 비어있는 동그라미 디스크는 완전히 이렇게 붙어 막혀있는 거 그 다음에 시큐어가 박스 요 세 가지 중에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none 없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음 이렇게 보시면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면 점점점이 없어졌어요. 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 됐고 너비가 좀 이렇게 메뉴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변경될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마우스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경되게 만들지 가 이제 보시면 요거죠. 메뉴 타이틀 이거나 li 태그이거나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아우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아우터 메뉴 아이템 이거네요. 아우터 메뉴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한 개 더 만들고 아우터 메뉴 아이템이네요. 아우터 메뉴 아이템 있죠? 아이템 해당되는 걸 다 만들고 마우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사용하는 거는 중간에 닫고 이때 사용하는 게 마우스가 올라간다. 그래서 H over 이렇게 씁니다. 마우스가 위로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쓰는데 여기 땡땡이 앞에 붙어요. 땡땡 붙여서 이렇게 이어붙여 주세요.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쭉 이어붙여 주세요. 아시겠죠? 네? 요거는 이제 상태 선택자라고 하는데 마우스가 올라왔을 상태에
요 아우터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쓴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올라가면 백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 지금 백그라운드가 화이트죠? 흰색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여기 보면 블랙으로 만들자. 깜장색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방금처럼 만들고 컬러 블랙이 됐으니까 글자가 안 보이겠죠? 글자도 검정색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검정색 그럼 글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컬러를 화이트로 바꿔주셔야 화이트 바꿔주셔야 보이겠죠? 되었나요? 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제 볼드, 여기서 볼더 말고, 볼더 말고, 예. 이게 폰트. 폰트, 사이즈, 스타일, 사이즈. 아, 이게 볼드 아닌가? 지금, 두껍게, 볼더, 글자 두께, 진하게 찾아봐야 돼요. 이런 네이버에 찾아볼게요. 그 CSS인데 글자 진하게 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찾아보자. 금방 나올 것 같고요. 지금 CSS로 굵게 진하게 여기 있죠? 진하게 하는 것은 보니까 네 normal인데 아 이게 뭐야? 아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 좀 진하게 만들자. 그래서 여기가 폰트 웨이트 이게 안 보이지? 웨이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두껍게 조금 더 두껍게 두껍게 정도 이렇게 이거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고요. 마우스가 사라지면 원래대로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되고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대로 나오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그 CSS 소스인데 요거 이제 h of 많이 써요. 그래서 h of 마우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표시할 거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렇게만 쓰시면 이제 손가락 표시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 손가락 표시 나오는지 볼게요. 그 링크 걸려 있으면 손가락 표시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네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링크가 안 걸려 있으면 손가락 표시가 안 나와요. 마우스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 표시가 안 나오죠. 클릭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클릭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는 마우스 갖다 대면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서 밑에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의미상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손가락 표시를 만들어야 한다. 얘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쓰는 게 그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커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지금 마우스 커서입니다. 커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포인터라고 주면 손가락 표시가 됩니다. 자 새로 침하시면 이제 여기 위에 것만 잠깐 했는데 손가락 표시 나왔죠? 클릭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클릭을 하면 이제 서브 메뉴가 나오게 하자 이렇게 만들거나 지금 이 교재에 설정한 걸로 봐서는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나와서 서브 메뉴를 클릭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이게 UL 태그인데 저 메뉴처럼 저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